미국 대로변을 걷다 보면 편의점만큼이나 눈에 밟히는 가게가 일명 머니마트라 불리는 대출도 해주고 표도 매입하고 송금이나 한전 같은 작은 은행 업무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사람 사는 곳은 전 세계 어디든 다 돈에 쩔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사업성이나 실적 그리고 장래성 등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현재 주가가 들어가기에 적당한 가격인가 아니면 아직 고평가인가 그걸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관련 주식은 포트에 들고 가는 편이라 현재 은행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주식인데 랜딩트리라는 주식이고 잠재적인 차용자와 여러 대출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 회사는 차용자에게 경쟁력 있는 이자율, 대출 조건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제품 중에는 재융자,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비즈니스와 개인 대출, 예금 계좌 및 보험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대출 시장입니다. 22년 전 창립 이래 5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고 1억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빠르게 디지털화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트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직접적인 대출업이 아니라 광범위한 부분에서 운영되는 미국 온라인 소비자 핀테크이기 때문입니다. 핀테크는 이름 그대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합성어인데 의료계의 암일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결국 미래는 플랫폼 사업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멜이 구글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듯이 현재 트리의 네트워크 제공자는 아르바 네트워크로 아르바는 2015년에 전액 현금으로 3빌리언 달러의 HP 휴렛패커드에 인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상품계의 익스피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피디아가 싼 호텔 숙박이나 비행기표 아니면 자기 조건에 맞는 여행 상품을 찾아주듯이 트리도 똑같이 금융상품을 찾아주는 플랫폼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그 자체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소비자를 광범위한 금융상품에 맞는 대출 기한과 연결해주고 사용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경쟁력 있는 이자율과 조건을 비교하고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는 서로 다른 복잡함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벽한 개인 금융 애플리케이션이죠. 여기서 소비자는 신용 점수를 찾을 수 있으며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도 최고의 재융자 대안, 보험 옵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개인 신용 한도 등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카카오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트리 역시 점점 더 소비자의 재정 생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귀중한 소비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든 추가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의 엄청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트리 매출의 무려 62%가 지난 몇 년간의 사용자에게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수년 동안 플랫폼을 떠나지 않고 있으며 수년 동안 반복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사용자는 3년 후에도 전체 수익에 계속 기여합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러한 수준의 참여가 훨씬 더 안정적이며 소비자에게 유용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리 사업의 또 다른 장점은 사업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다른 금융 상품이 반드시 동일한 비즈니스 주기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으로 신용카드 같은 제품이 실망스러웠다면 새 학기가 시작할 때는 학생 대출 인기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업은 경기를 많이 타는 사업이지만 비교적 훨씬 더 안정적인 총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팬데믹 기간에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 주식도 코로나 사태로 단기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회복한 후 최근 다시 주가가 조금 내려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엔트리 포인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폐쇄로 금융산업이 본질적으로 손상됐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4%나 감소했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도 EPS가 마이너스 1.33달러로 전년 동기에 1.7달러보다 아주 낮았습니다. 소비자 수익은 코로나로 인해 전년 대비 68% 감소했지만 개인 대출 거래량 증가와 학자금 대출 사업의 계절적 증가로 인해 순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분기마저 실망스러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 중에 하나였던 GCI 리버티가 개인적인 이유로 보유 중이던 총 300만 주를 다 처분하고 완전히 손을 떼면서 그 여파 때문인지 최근 주가가 꽤 많이 내려갔습니다. 주식을 처분한 GCI 리버티는 이번 거래로 9억 달러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사업의 회사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시총이 훨씬 큰 회사들도 있고 배당을 주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 트리를 선택해야
아는 뚜렷한 이유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몇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가는 이유는 3분기 결과가 이미 코로나로 인해 큰 기대가 없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모기지 수익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저금리로 인해 추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험 수익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보험 사업이 디지털 채널로 지속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대략 자동차 보험으로 연간 3천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하지만 올해 트리의 보험 수익 중 80%가 자동차 보험인데 겨우 3억 1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걸 고려하면 엄청난 잠재적인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쟁 회사들과 비교해서 재무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단기 부채를 제거했으며 3분기 마감 기준으로 약 2억 달러에 가까운 상당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리캐시플로우의 기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 사태로 영향이 컸던 만큼 백신 출시와 함께 2021년은 더 나은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탄탄한 재무표와 매우 가변적인 비용 구조가 특히 소비자 부분에서 비즈니스가 직면한 단기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서두에 말했지만 트리 주식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의 전망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평가입니다. 누구나 회사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잘 알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가 현재 주가가 과대평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단적으로 12월 14일 기준으로 커버되지 않은 공매도가 15.96%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PE 비율로 봐도 조금 비싼 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15에서 20%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매년 늘어나는 매출과 현금 흐름을 보고 있으면 놓치기 정말 아까운 주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비타에서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 퍼센테이지와 강력하면서 일관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입지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주가가 조금 내려가서 들어갈 기회를 준다면 사업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